폭스뉴스가 대선과 관련해 아시안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월요일 방송된 폭스뉴스의 디 오라일리 팩터입니다. 뉴욕 차이나타운의 행인들을 상대로 올해 대선과 미중 관계 등을 묻는 인터뷰였습니다. 영어를 못하는 아시안을 붙잡고 질문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무술도 선보이는 등 시종일관 아시안을 비하하는 듯한 인터뷰와 편집 영상들이 5분 내내 이어졌습니다. 방송 직후 데이빈 류 LA 시의원은 즉각 해당 방송을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도 이 같은 방송은 공개적으로 아시안 유권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. 한편 LA 한인사위도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LA 한인회는 폭스뉴스의 아시안 비하 방송과 관련해 한인단체들의 공식 대응 방안을 협의해 다음 주 화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.